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듭니다. 이펙터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이펙터 타임즈에서는 풀톤 커스텀샵 수파와 페달을 네. 만나보겠습니다. 풀톤의 커스텀샵 수파와는 기존 클라이드 와우의 세 가지 모드와 새로운 두 가지 모드를 추가한 업그레이드 모델입니다. 다섯 가지 모드를 지원하고 있고요. 서브 모드는 베이스 기타에 탁월한 저음 반응을 제공하며 왁드 모드로 전환하면 와우 사운드가 앰프를 통해 선명하게 전달됩니다. 펜 모드는 가장 두꺼운 와우 사운드를 제공하고 지미 모드는 핸드릭스와 클랩튼이 사용한 상징적인 60년대 와우 사운드를 재현합니다. 샤프트 모드는 70년대 클래식 레코드에서 들을 수 있는 펑키한 사운드를 제공한다. 특이한 점은 여기 보시면 인풋 레벨을 조절하실 수가 있고요. 뒤에도 보면은 안 보이시겠지만 버퍼 레벨을 또 조절할 수가 있어서 네. 버퍼를 온, 오프를 할 수도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서 와우를 쓰면서 아쉬웠던 점들이 있잖아요. 그러니까 이게 밟았을 때 볼륨이 확 줄어든다든지 맞아요. 이런 부분들을 완벽하게 해소한 제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이전에 저희가 이제 다뤄봤던 젠페델 와코 같은 경우도 모드를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. 그것처럼 다양한 모드를 와우 모드를 연주자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여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와우 하나만 샀을 때 물론 이게 가격은 좀 더 비싸지만 와우 하나를 샀을 때 이 아쉬운 부분들을 꽤나 충족을 시킨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원래는 이제 발로 밟으면서 자연스러운 사운드를 들려드려야 되지만 저희가 오늘 모드 변경을 하면서 사운드를 들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가 최대한 한번 손으로 손 와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사운드를 먼저 들어볼게요. 클린 사운드 먼저 들어보고요. 네. 지금 모드나 이런 것만 봐서는 네. 이 와우로 웬만한 걸 다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네. 기타 작업도 있는데 베이스 작업도 하시는 분들은 네. 뭐 이거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자, 현PD님이랑 저랑 속도를 맞춰서 네. 현PD님이 일단 움직이는 걸 보고 제가 네. 가볼게요. 서브 모드입니다. 네. 원, 투, 쓰리, 포. 좋습니다. 네, 요런 느낌이고요. 합이 점점 맞아가고 있죠. 네, 왁드 모드입니다. 아우 잘 맞는데요? 이게 그리고 이렇게 반대로 돌리면 제가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네. 여기 모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네. 조금 네 뉘앙스만 봐주신다라는 느낌으로 다음은 팬 모드입니다. 훌륭하네요. 아, 좋습니다. 다음은 가장 기대되는 모드입니다. 지미 모드. 좋습니다. 마지막으로 샤프트 모드. 네.
좋네요. 좋았습니다. 저는 이거 아까 뭐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네. 이거 사면 전천으로 다 되겠다고 생각을 했지만 네. 그 보통 이렇게 모드가 많았어요. 저는 개인적으로 좀 실망적인 그 와우 페달 좀 네, 있었거든요. 네. 그러니까 뭐 어디 브랜드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개인적으로는 이 헤리티지를 잘 계승한 페달의 모드만 모아놓은 것 같아서 활용도가 굉장히 좋을 것 같고 여러분 와우 페달은 있잖아요. 여러분들도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번 사면 거의 보통 그걸로 갑니다. 그러니까 그 와우 페달이 전혀 쳐보지 않고 그냥 온라인으로 구매해서 샀다가 어이구 나랑 안 맞는데 하지 않는 이상 보통 테스트를 해보시거나 유튜브 자료 같은 걸 충분히 보신 다음에 뭐 사셨다고 했을 때는 보통 와우 페달은 뭐 그런 거예요. 내가 막 진짜 뭐 짐 핸드릭스나 뭐 그런 솔리스트가 아닌 이상 글쎄요 솔리스트라고 하더라도 뭐 그렇게 뭐 많이 발진 않거든요. 곡 뭐 예를 들면은 뭐 한 곡 샌리스트가 한 23곡이다 네. 하면은 두 곡 밟을까 말까 진짜 두 곡 밟을까 말까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제 투어 가면은 맥시멈 두 개였어요. 그러니까 뭐 늘 밟는 곡이 한 곡 있었고 그 근데 어쨌든 와우는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은 거의 방출이 없다. 근데 제가 이 말을 왜 드렸냐면은 혹시나 와우 페달이 전혀 없으신 분들은 이제 첫 와우 페달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. 네. 그랬을 때 저는 비싸지만 그냥 이거 하나 사서 끝내버려라라고 하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드가 많고 지금 보면 이 모드 안에서 쓸 수 있는 톤들이 굉장히 다 좋아요.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어떠한 이제 여러분들이 와우 살 때 보면은 어떠한 건 깊이가 너무 깊고 네. 어떠한 와우는 깊이가 너무 얇아서 뭐 이런 게 있어요. 근데 이제 자기 취향을 잘 찾았으면 모르겠는데 이렇게 모드가 많은데 지금 다 너무 좋은 모드라서 여러분들이 썼을 때 너무나 다 잘 활용할 수 있겠다. 뭐 락킹한 거, 펑크한 거, 뭐 여러 가지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 그냥 하나 사서 끝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어요. 그리고 모양도 굉장히 예쁘고요. 그렇습니다. 실제로 이 풀톤의 클라이드 와우 같은 경우는 이 출시 당시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와우고 현재도 출시가 되고 있지만은 그 클라이드 와우의 DNA를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두 가지 모드를 추가를 해서 업데이트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업그레이드가 된 모델이기 때문에 좀 더 활용도가 높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. 이 와우의 진심인 연주자라면 은총 씨 말대로 한 번에 여기로 와서 와운을 종결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멋진 사운드, 멋진 외관의 풀톤 슈퍼 와우를 만나봤고요. 은총 씨 먼저 CS 슈퍼 와우에 대한 한 주평 주신다면 그냥 이거 하나로 끝내버리자 이렇게 드렸습니다. 그 아까 그 와우 하니까 생각났던 게 저희 때 이제 풀톤 이제 클라이드 와우 그리고 RMC 뭐 요 두 개가 약간 네. 이 명품 와우 약간 좀 그 끝에 정점에 있는 두 라이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. 그래서 그 RMC 쓰는 쪽 이제 클라이드 쓰는 쪽 있었는데 그냥 명품은 그냥 계속 명품이었구나. 역시나 잘 만드는구나. 이 와우 쪽에서는 특히나 뭐 여러 타 브랜드들 많지만 그냥 풀톤이 뭔가 약간 좀 정석 같은 느낌이 있어요. 네. 그래서 그냥 이거 사서 마음 편하게 쓰시는 게 제일 좋고 거기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. 그렇습니다. 저도 굉장히 비슷한 한주평이고요. 와우의 진심인 당신 CS 슈퍼 와라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 연초 씨 말대로 다양한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데 그 다양한 사운드들 완성도가 떨어지는 사운드들을 억지로 우겨넣은 듯한 느낌 전혀 없고 다 완성도 높은 와우 사운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우의 진심인 분이시라면 한번 구입하셔서 멋진 와우 사운드를 연주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. 네.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이펙터를 갖고 찾아뵙겠습니다. 약속을 드리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펙터를 사랑하는 이펙터 덕후들을 만납니다. 이펙터 타임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됩니다.